엑셀을 쓰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각 페이지 안에 워터마크를 추가해야 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로 회사의 로그를 넣거나 또는 보안 방지 문구를 넣게 되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엑셀과 워드에서 워터마크를 넣는 방법 그리고 워터마크를 깔끔하게 넣는 꿀팁까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을 같이 볼게요. 이번 강의에서 사용된 에제 파일은 오빠도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에제 파일 다운받으신 다음에 같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워터마크는 이 페이지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머리글에 그림 형태로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삽입 탭에 오신 다음에 여기 머리글 바닥글을 클릭을 하시거나 또는 이 보기 탭에서 페이지 레이아웃 형태로 보기 형식을 바꾸시면은 이렇게 머리글 추가 영역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머리글 및 바닥글 리본으로 이동하셔가지고요. 그림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일에서를 선택하신 다음에 워터마크로 삽입할 그림을 선택해 줄게요. 그리고 삽입 버튼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면 밖의 영역을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워터마크로 그림이 삽입이 됐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그림의 크기가 좀 커서 워터마크가 잘리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워터마크 그림 크기를 조절해 주겠습니다. 다시 이 머리글을 선택하신 다음에 머리글 및 바닥글에서 그림 서식을 선택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 배열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높이를요, 한 35%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로, 세로 비율이 고정되었기 때문에 높이와 너비가 동시에 바뀌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요, 이렇게 워터마크의 크기가 조절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보시면은 이 워터마크가 페이지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워터마크를 페이지 중간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엔드 기호 앞에 커서를 위치하신 다음에 키보드 엔터키를 이렇게 입력해 줄게요. 그리고 페이지의 중간 정도 올 때까지 입력을 하신 다음에 화면 밖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워터마크가 삽입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른 페이지를 선택을 하시면은 워터마크가 들어간 거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이 워터마크의 그림이 너무 진해서 기존에 있는 내용들이 가려지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워터마크의 투명도를 바꿔 줄 건데요. 여기에서 주의사항은 이 워터마크는 기본적으로 투명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워터마크의 밝기와 대비를 조절해서 투명해진 것과 같은 효과를 주게 됩니다. 다시 이 머리글을 선택하신 다음에 머리글 및 바닥글에서 그림 서식으로 이동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 그림 탭으로 이동을 하시면은 이미지 조절해서 색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색을 자동에서 희미하기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은요, 이렇게 색이 있는 워터마크의 경우에는 이 워터마크가 좀 눈부신 색깔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있는 경우에는 이 밝기와 대비를 다시 한번 바꿔줘야 하는데요. 다시 이 머리글 및 바닥글에서 그림 서식으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이 그림의 밝기를 80% 그리고 대비를 12%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요, 이렇게 워터마크가 깔끔하게 삽입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파일에서 인쇄로 오시거나 또는 단축키 컨트롤 P를 눌러서 인쇄 미리 보기에 오시면은요, 이렇게 각각의 페이지에 워터마크가 삽입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번에는 워드에서 워터마크를 넣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워드는 훨씬 더 간단한데요. 여기 디자인 탭에 오신 다음에 이 워터마크를 클릭해 볼게요. 만약에 이 워터마크를 간단하게 삽입하시려면은 이 기존에 있는 값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워터마크가 간단하게 삽입이 되고요. 아까처럼 회사의 로고를 삽입하시려면은 이 워터마크에서 사용자 지정 워터마크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림 워터마크를 선택하신 다음에 그림 선택 버튼을 클릭을 할게요. 이전과 동일하게 파일에서 오신 다음에 워터마크로 삽입할 그림을 이렇게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삽입 클릭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아까와 동일하게 워터마크로 삽입할 그림에 색상이 들어가 있으면은 여기에서 희미하기 버튼을 체크 해제해 주시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워터마크가 들어갔는데 방금 전에
희미하게를 체크 해제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워터마크가 진하게 삽입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터마크의 투명도를 다시 조절해 줄 건데요. 이 페이지에서 위쪽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머리끌 편집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그림을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그림을 우클릭하신 다음에 도형 및 그림 서식으로 이동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와 동일하게 이 밝기는 80%, 대비는 12%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워터마크가 투명해진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머리끌, 바닥끌 닫기 버튼을 선택을 해서 머리끌을 종료해 주시면은 이렇게 워터마크가 각 페이지에 삽입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 중에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강의가 도움되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빠도 엑셀클래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